논두렁 제초기를 이용해 풀을 자르려 합니다.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왔습니다. 헤어로비치가 가득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작약을 일렬로 심었던 곳입니다. 논두렁 제초기를 이용해서 작약을 보면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애초기로 잘랐는데 애초기는 세밀하게 더 자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자르는데 힘과 수고로움이 더 들 뿐입니다. 잘라놓으니 그런대로 단정해 보이죠. 이 다음에는 애초기를 이용해서 자세히 근점을 잘라주면 더욱 풀갈기가 쉬울 겁니다. 이 밭은 네, 완두콩 밭인데요. 작년 겨울에 무경운으로 파종했는데 겨울까지는 좋았는데 겨울을 날면서 일부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다시 파종했는데 다시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뜻하니 살아남은 완두콩이 무럭무럭 자라겠죠? 구독해주시면 자연농하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